안녕하십니까. 전상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밍코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밍코드는 송신척의 오류정정 제어비트를 활용하여 수신척의 오류를 검출하고 수정하는 방법인 전진오류 수정기법의 대표적인 기법입니다. 또한 송신척에서 1, 2, 4, 8, 16 숫자 전개의 흐름에서 보셨다시피 2의 지수성입니다. 2의 지수성. 여기서는 2의 피성이라고 할게요. 2의 피성에 해당되는 지수성에 해당되는 그 위치가 바로 이 페리티 비트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 페리티 비트를 삽입해서 수신척에서 오류를 검증하고 정정하는 기법이면서 한 개의 오류 비트가 수정 가능합니다. 수학자 리처드 웨슬리 해밍이라는 학자가 고안을 했고 일반적으로는 인터넷 기반의 네트워크 환경, 네트워크 환경에서 데이터를 비트 단위로 주고받을 때 그 오류를 검증하는 기법이고, 좀 더 확장하다 보면 휴대전화나 디스크 등에서도 비트 신호에 대한 오류를 수정하거나 할 때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밍 코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페리티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을 먼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결국은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송신척에서 어떤 데이터를 비트 단위로 전송을 할 때 중간중간 페리티 비트를 삽입을 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페리티 비트를 어디에다가 페리티 비트 위치를 잡는지만 알면, 그리고 어떤 식으로 페리티 값을 정하는지만 알면 수신척에서는 그거를 역산해서 이제 검증을 하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정보가 페리티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전송되는 데이터 개수에 맞춰서 페리티 비트 개수를 알아내야 되는데, 그 공식이 2의 P성은 D 플러스 P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 암기는 필수고요. 이때 P는 페리티 비트 수고 D는 데이터 비트 수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데이터 비트가 7이라고 가정할 때, 즉 비트 수가 7이라고 하면 페리티 비트의 개수는 2의 피성과 요게 데이터 비트 수 7 들어왔죠? 이 공식을 그대로 적용해 보면 결국 P는 4개 정도의 페리티 비트, 즉 최소 4개의 페리티 비트가 필요하다. 여기 P에다 나중에 여러분들 3이나 4, 5를 넣어 보시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 페리티 비트 수가 4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겠죠. 총 전송 비트 수는 데이터 비트 수에다가 페리티 비트 수를 더하면 총 11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데이터 비트 수가 7이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페리티 비트 수 4개, 그래서 총 11개의 총 전송 비트 수가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11개의 이 비트에서 페리티 비트가 위 어떤 위치에 포지셔닝이 되느냐라는 것은 결국은 2의 피성 위치가 된다. 이거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총 4개의 페리티 비트가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0, 1, 2, 3까지 잡으면 1, 2, 4, 8번째 위치가 페리티 비트 위치가 되고, 그 결과를 정리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11개의 비트에서 페리티 비트가 위치하는 곳은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여덟 번째가 페리티 비트가 위치하는 위치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흐름에서 눈치채셨겠지만 그 다음 자리는 이제 요 그 다음 자리가 만약 있다고 가정한다면 P의 16번째 자리가 페리티 비트 위치가 되겠죠. 데이터가 이제 그만큼 자리수가 뭐 한 20개 정도 자리가 된다 그러면 P16자리가 이제 페리티 비트 위치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기초 지식을 가지고 해밍 코드 생성을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해밍 코드 생성을 하기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문제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110010이라는 이진수, 비트를 해밍 코드를 적용해 가지고 이제 수신척에다가 전송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전송 비트를 생성하라는 이런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페리티 비트의 개수는 좀 전에 공식에서 넣어보면 지금 이게 데이터 비트 수가 6개죠? 6개이기 때문에 데이터 비트 수가 6개이기 때문에 6을 들어가고 적용해보면 이것도 역시나 4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총 전송 비트 수는 6 플러스 4에서 10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생성 결과를 가만히 참고해서 보시면
먼저 비트위치와 기호를 먼저 쭉 잡아야 되겠죠. 개수에 맞춰서. 그 다음에 데이터 값을 110010, 110010 각각 데이터 영역에다만 써줍니다. 그 다음에 P1, P2, P4, P8의 이 위치, P123, 1248의 이 위치, 이 위치를 어떻게 잡느냐를 이제 그 다음 지식으로 고갈해야 되는데, P1의 경우는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한 칸씩만 잡는데, 한 칸씩 점프합니다. 그 다음 P2인 경우는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두 개를 선택하고 두 칸씩 점프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P4, P4는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네 칸을 선택하고 네 칸을 점프합니다. 여기 이제 전체 자리수가 10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잘린 거죠. 그 다음에 P8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8칸, 즉 8개의 비트를 선택하고 8개의 비트를 점프합니다. 그런 식으로 전개를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빨간색은 다 데이터인데요.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요 데이터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없겠죠. 그러면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패리티 비트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면, 1의 개수가 짝수로 만들어주는 것이 패리티 비트 생성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지금 P1 같은 경우는 얘를 지우고 나면 1101이죠. 1의 개수가 홀수죠. 여기다 1을 써주면 짝수가 되죠. 그래서 1을 써줍니다. P2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1을 써줘야지만 개수가 짝수가 되겠죠. P4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1을 써줘야지만 짝수가 되겠죠. P8, 1을 써줘야지만 짝수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생성비트가 11111100110. 이게 이제 해밍코드를 적용해서 송신자가 수신자에게 전송하는 바로 생성비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으로, 이렇게 이제 수신자가 비트를 전송받았을 때 어떻게 검증하고 수정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좀 전에 우리가 보여드린 111100110이라는 그 생성비트를 그대로 전송하면 좋은데 중간에 하여튼 어딘가에 오류가 났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제가 강제에 오류를 냈어요. 10진수 50을 이제 2진수로 만들면 110010 6개 자리수가 나오는 이런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이 데이터를 송신 측에서 전송하고 수신 측에서는 이렇게 수신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자리수가 지금 10자리죠. 그죠? 10자리죠. 그죠? 10자리이기 때문에, 물론 10자리에서 데이터 6자리를 빼면 총 패리티 비트 수는 4개라는 것은 뭐 간단한 산술로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답안지에 쓸 때는 반드시 공식을 명시해 주시고 그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4개가 나왔다는 걸 어필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총 전송 비트 수는 전송된 숫자가 10개고, 그 다음에 오류 비트 수정을 위한 표를 생성을 제가 해보면, 결국 이제 헤드라인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 패리티 비트가 위치하는 점 그대로 지정해주고, 전송된 값을 그대로 기술해줍니다. 1101100010 이렇게 전송해주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P1의 자리값,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한 칸 띄고 하나 표시해주고, 이렇게 가죠. P2는 두 칸을 기술해주고 두 칸을 점프하죠. 그 다음에 P4는 네 칸을 기술해주고 네 칸을 점프하죠. 그 다음에 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8칸을 기술하고 8칸을 점프하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술한 다음에 이 표에서 오류 비트를 어떻게 추적하냐는 겁니다. 오류 비트를 어떻게 추적하는 겁니다. 일단 오류를 추적하기 위해서 P1 값을 그대로 써줍니다. 10101. 근데 여기에서 보면 1의 개수가 홀수죠. 1의 개수가 짝수면 0이고 홀수면 1로 판단합니다. 그러면 이는 결과가 1이고, P2는 그대로 써보면 홀수죠. 1이고, 그 다음에 P4는, 그죠? 짝수죠. 0이고, 여기도 짝수죠. 0이고, 이렇게 해서 110200이 나오는데, 이때 조심하셔야 될 거. 오류를 수정하실 때는 부분 결과 정리에서는 순서가 역순입니다. 비트를 나열할 때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 실수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비트나이를 보면 0011로 올라가죠. 이걸 10진수로 바꾸면 3이 됩니다. 왜 3이 되죠? 시간 관계상 제가 설명을 길게 하면 좋겠지만 간단하게 해볼게요. 가중치를 달아보면 이렇게 2의 배수로 나가죠. 2진수이기 때문에. 그러면 불 들어온 것만 더하면 3이 되죠. 그래서 10진수가 3이 됩니다. 만약 여기도 불 들어왔다면 얼마가 되죠? 7이 되겠죠. 그죠? 어쨌든 현재로는 3입니다. 그러면 이 3이 무슨 의미를 주냐면 세 번째 비트 위치가 오류가 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세 번째 비트가 오류 났다. 원본 비트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 비트면 이걸 말하죠. 이게 오류가 났기 때문에 보정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좀 전에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그 비트수, 생성 비트 그대로 나왔죠? 좀 전에 요게 오류 났던 걸 지금 바로 잡은 거죠? 그게 그대로 이렇게 수정된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꼼꼼히 한번 그 풀어서 나름의 방식대로 정리를 해두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